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찐 겟레디 위드미 언제부턴가 병원 갈 때마다 이렇게 찐 겟레디 위드미를 찍는데요.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데일리하게 옷을 입은 다음에 제가 이런 가방을 얼마 전에 샀어요. 진짜 데일리로 편하게 아무데나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배는 이제 요만큼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뿅! 많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여러분 오늘 굉장히 나른할 예정이에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곧 잠이 올 것입니다. 네,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나른해도 괜찮겠어요? 보다가 잠들면 언니 탓이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몸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정말 그 임신하고 몸이 무거운 게 뭔지를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Let's start! 이 토너 좋더라고요. 랑콤 토닉 꽁뽀르. 요거를 이제 먹이는 용도로. 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용량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임산부이신 분들은 임신 초기 입덧할 때는 향기가 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 저 화장실도 갔다 올게요. 토 아니고 배 아파. 여러분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저 변비 없어졌어요. 유산균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만 해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8분 걸렸다고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처리하기 힘들어요. 손이 잘 안 나. 그리고 비오템의 라이브 플랑크톤 엘릭시어 펜더멘탈 리제너레이팅 트리트먼트. 요거는 모공을 좀 쫀쫀하게 조여주고 안티에이징 되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래서 속보습까지 쫙 챙겨주시고 싶으시면은 비오템에서는 라이브 플랑크톤 온천수 에센스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쫀쫀하게 이런 모공을 잡아주는. 근데 제가 계속 써보니까 조금 모공 잡아주는 효과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 화장품이 쪼여주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이게 흡수가 진짜 빨라. 지금 이렇게 하면 흡수 끝났어요. 홀리카 홀리카 크리밍 세럼. 요거를 보강을 해가지고 모공 쪼이는 세럼을 쓰고 속건조도 오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메이크업 할 때 텍스처가 진짜 좋거든요. 수분감 괜찮은 정도고요. 그러니까 보습 잡아주긴 하는데 완전 그 고기능성의 보습 이런 거보다는 텍스처가 완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안 밀리게. 얼만큼 발라야 되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얘는 완전 편하게 쭉쭉 발라면 돼요. 목에도. 이게 임신하면 목주름 생긴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토너 베이스를 오늘 발라볼까 싶어요. 그래서 랑콤을 좋았으니까 써볼까요? 랑콤이 가격도 미치고 텍스처도 미쳐가지고 그냥 이거에는 안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쓰다가 다른 거 쓰기가 쉽지 않다고나 할까요? 랑콤이 진짜 좋았던 게 영상을 뚫고 나와서 그렇다고 저도 그게 리뷰를 하면서 보일까 싶었는데 보여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그 텍스처가 잘 보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 시도하자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립밤도 그렇고 보이더라고요. 얘도 역시 향기는 그 랑콤 특유의 뭔가 장미장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언니 세상 피부 진짜 좋아졌다. 그쵸? 내 여드름의 해답은 임신이었는가 뭔가. 와 얘 엄청 움직인다. 이제 엄청 커졌어요 애가. 자 이제 제가 토너 크림을 좀 발라볼 거예요. 아니 이번에 메포에서 작정을 하고 토너 이 크림 라인을 엄청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홍색, 초록색 좀 갖고 있긴 한데 제가 원래 토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핑크 색깔을 얼굴에 살짝 발라서 좀 톤업을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브이로그에서 파스타 태우던 영상 그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깊으셨나봐요. 여러분 불났었어요. 저 요리 원래 잘했어요. 대박 면발 다 쓰러졌어. 아 어떡해.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토너 크림을 좀 발라보니까 너무 문지르기보단 좀 두들기면 톤업이 더 되더라. 코에도 조금만 하이라이터처럼. 제가 임신하고 피지량이 엄청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바를 수 있는 스킨케어가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얼굴에 뭐가 날 때는 바를 수 있는 게 그만큼 폭이 줄어들기는 해요. 이 정도 느낌 해준 다음에 초록색 톤업으로 코 옆에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엄청 초록초록하다. 처음 이렇게 짜봤어요. 좀 해보자 여기. 빨간 것 좀 가려보자. 그래 인중은 쉽지 않아. 내가 이래서 톤업 안 쓴단 게. 여러분 두껍게 올려야 돼.
제 인중이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안 붙어요. 내가 보여줄까요? 이렇게 뭉친다니까요? 선크림을 바르고 하면 더 그래요. 브러쉬를 올려볼까? 그 초록색을 올려봅니다. 이건 거의 얹히는 거지 사실 밀착이 되게 잘 되진 않아요. 인중 피부는 원래 좀 그래요. 제 피부가 더 그래요. 그래도 요 정도 하면 좀 보정이 되지 않나요? 오, 괜찮죠? 오늘 파데는 홀리카 홀리카의 하드커버 글로우 파운데이션 페탈 쓰겠습니다. 언니 무리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힘 빼고 나른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토너 크림을 올린 데다가 파데를 살짝 먼저 올려볼게요. 톤업을 올린 상태에서 파데를 조금만 두껍게 올리면은 원래 두꺼운 파데가 아닌데도 피부가 두껍게 표현될 수 있어요. 토너 크림 자체가 약간 파우더하고 엄청 잘 들러붙게 되는 그런 제형감이 있거든요. 어떤 토너 크림도 약간 유분감 있는 톤업이면은 그런 게 덜한데 지금 메포 토너 크림만 해도 조금 파데를 많이 커버력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양을 적게만 써도 돼요. 디테일한 커버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한 톤 얇게 깔아줍니다. 아무래도 인중에 톤업을 해놨으니까 살짝만 해도 펄같은 그 느낌이 더 빨리 잡히겠다. 그렇네. 오, 좋다. 요즘 트루님 파데가 얼굴에 맑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붉은기도 많이 완화되고 좀 매끈해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파데도 더 그렇게 올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 잘 채워주고 탄력 신경 써주고 이런 것도 영향이 전 진짜 크다고 믿어요. 평소에 되게 관리를 잘 해준 만큼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단 사랑해요. 2단 사랑해요. 이거 홀리카가요. 이런 게 잘 돼. 이렇게 코옆에 채우는 거. 잘 되죠? 여기도 채워야지. 병원 가서 마스크 쓰고 안 벗을 건데 왜 화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에도 썼지만 근데 요즘 되게 예쁜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명품 가방 구경도 엄청 해요. 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거 여기도 속속. 토너 크림을 컨트롤을 잘해주니까 되게 좋구나.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셀먼 페이지. 여기 이제 기미가 있어요. 얘를 코렉터 좀 붉은 색상으로 가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코렉터 셀먼 베이지 색상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눈 밑에. 다르죠? 다크서클은 색상으로 보정하는 것이다. 다크색 보정 왜 이렇게 자주 말해요? 우리 지은님이 제 영상을 또 꼼꼼히 매번 보시나 봐요. 너무 고맙다. 맥의 아이 프라이머. 유튜브 영상을 제 거를 다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땡기는 컨텐츠 골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골라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영상을 늘 보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보이실 거고 그냥 하나하나씩 골라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줬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은님은 영상을 꽤 꼼꼼히 다 보신 거죠. 눈썹은 스킨푸드. 저 요즘 스킨푸드 많이 써요. 삶이 무료해서 옛날 거부터 다 돌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무료해요. 유튜브 봐도 봐도 볼 게 없지 않아요? 하도 봐서 볼 게 없기도 하고 너무 미디어를 많이 봐서 미디어에 질린 느낌? 이렇게. 유트루님 눈썹 그리는 거 보는 게 힐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눈썹은 진짜 그냥 많이 그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짝짝이 되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야 더 잘 그리게 되고요. 너무 막 짝짝이 안 하려고 긴장하면 더 못 그리는 것 같아. 일단 제품도 잘 골라야 돼요. 그냥 그리는 방법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발에 맞는 그런 브로우를 딱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그 짙은 사람한테 맞는 그리는 방법 이런 게 정말 너무 세세하게 다 달라지거든요. 에뛰드가 자꾸 초콜릿하고 뭐 하네? 이번에 허쉬 키세스 밀크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스페셜 다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요 아몬드 초콜릿 탈락. 요 스페셜 다크는 너무 로지하죠? 일단 보류. 그리고 밀크 초콜릿 근데 베이스를 얘로 깔아주면 너무 노랗지 않을까? 한번 해보긴 해볼까요? 아 노랗 띵띵하다. 어떡하지? 눈 한 마리. 이 브러쉬 좋다. 제 꿈얼은 여러분 찐이라니까요. 제가
라뮤건이 팬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팬이면은 제품이 안 좋으면은 안 내보내겠죠. 굳이. 근데 너무 좋아. 화학 브러쉬 구매하러 쿠팡 들어가서 리뷰 봤는데 뷰티 유튜버가 코 옆에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한다는 후기 보고 바로 언니 떠올랐어요. 그거 진짜 나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감사하네요. 코 옆은 트루님밖에 없나? 그러게요. 그걸 모르겠네요. 제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트루님이 생각났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나인 걸로 몰아가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눈 가까이에 좀 펼쳐주는 거죠. 은근하게 반딱반딱하게. 지금 이 펄은 그래도 약간 존재감이 있네요. 그리고 좀 펄럭펄럭 날아다니는 느낌도 약간 있고, 근데 막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펄이 약간 나를 것 같은 느낌? 아유, 진짜 나른다. 사회적 거리를. 와, 여러분. 잘 만들었다, 이거. 와, 이거 질감 대빵 좋다. 블렌딩 되게 잘 돼요. 오, 오랜만에 그윽하게. 좋아, 좋아. 자, 요거 가지고. 뿅뿅, 뿅뿅. 음영을 이건 이쪽은 더 그윽하게 주겠어요. 왜냐면 위쪽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아주 누러팅팅하고 좋네요. 베이지 베이지하게 해야지. 근데 뭔가 음영이 쌍꺼풀 라인에 좀 딱 잘린 것 같아가지고요. 로지 느낌을 좀 섞어줘야겠어요. 일단 이 제일 밝은 걸 한번 매각을 더 해볼게요. 역시 브러쉬는 에크머리인가 하시는데, 뭐 더 툴랩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건 브러쉬? 근데도 이 질감을 만들어낸 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가 눈에 원합니다. 입체감을 위해서 이 로지로지도 살짝 얹어줄게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뭘 몰라가지고 어디 가게를 가거나 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한 경우들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는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무시를 당하거나 기분 이상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누군가가 물어왔을 때 답변을 100%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로즈를 섞으니까 뭔가 좀 이쁘지 않나요? 입체감이 조금 생긴 것 같지 않나요? 나 지금 좀 잘한 것 같은데? 아이라이너는 이 그윽함에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랑콤. 이게 눈이 되게 또렷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꺾을 수 있다던데? 이렇게? 저 뱃속에 얘가 움직여가지고 삑살이 날 것 같아. 오, 잘했죠? 이런 게 좀 잘 안 지워지죠? 또렷하죠? 오, 나이스. 투쿨 모던. 나는 이 색상을 만나고 쉐딩의 신세계가 열렸죠. 마호가니 이길만한 로드샵 섀도우. 뭐 이니스프리의 그런 진한 색깔 있기도 하고 한데 이 질감과 핏을 못 따라가요. 차라리 가격대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쓰시려면은 맥 할인할 때 뭐 산다든지 이래저래 인터넷 어떻게 루트 통해서 산다든지 그거고요. 마호가니의 아이라인에 싹 붙는 그 느낌을 얼추 비슷하게는 내지만 완벽하게는 안 돼요. 같은 백화점 라인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그 섀도우 기술도 사실은 그 원가에서 오는 것도 되게 크대요. 퀄리티가 정말 로드샵이랑 똑같나요? 백화점하고 똑같나요? 그러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끗 차이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약간 가격 떨어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난 이거 쓸 거야. 이게 저는 더 소비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한다 생각하거든요. 싸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후회를 안 하고 비싸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더 후회를 하고 그렇게 또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말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뭐 백화점만 좋다고 한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그런 거 저런 거 내가 말 들을 걸 피하기 위해서 내 기준에서의 정확한 정보를 피하는 것도 그게 유튜버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짓 없이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콧볼을 만져주고 쉐딩으로 콧볼을 막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콧대를 세우고 싶으면 엄청 고운 하이라이터를 콧등에 살짝 해주는 게 콧대가 더 확 살더라고요. 저 많이 늘었죠? 뻔뻔해.
바비 브라운 마호가니? 이거는 6번. 여드름 그렇게 많을 때도 뭐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여드름이 그렇게 없었으면 그때 그 실력으로 뷰티 유튜버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파데 리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여드름 때문이지 뭐. 너무 딥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진짜 이게 다 경험이다 생각하면은 조금 덜 슬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피부로 이렇게 슬펐는데 이 여드름을 가지고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산다고? 참 신기하구나. 아워글라스에서 자꾸 제품을 챙겨서 보내주시거든요. 언락트라는 마스카라예요. 컬이 막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 이 마스카라 되게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다. 제 저처럼 잘 처지는 이런 속눈썹에는 아워글라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워글라스 미안합니다. 이거를 손으로 발라볼까요? 손으로 해야지. 예쁘죠? 색깔. 색깔이 예쁘더라고 짚어주는 게 좀 직업병이에요. 난 나한테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걸 짚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 색깔 진짜 예쁘죠? 베이지 톤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필수템이에요. 헤라의 모드 오렌지 이걸 해볼게요. 이게 디자인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수레가 굴러가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뭐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색깔 되게 예쁘다요. 근데 또 저는 이런 시도를 응원해요. 왜냐면 K뷰티가 너무 퀄리티도 좋아지고 좋기는 한데 아직 다양성에서는 갈 길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뭔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래 뭐든 하자. 그 속에서 발전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오렌지 브라운이 국내에 잘 없어요. 제가 본 말은 그래요. 예쁜 오렌지 브라운이. 맥이나 그런 데 많아요. 근데 헤라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거 문 마스터피스 이번 맥에 새로 나온 한정 컬렉션인데 복 받으시라고 잉어인가 붕어인가 이렇게 해놨대요. 이거를 쏙쏙쏙 쏙쏙쏙쏙쏙. 하이라이터는 피부 질감에 따라서 진짜 잘 써야 돼요. 영상에서 와 이거 진짜 화려하고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거 저 같은 얼굴을 올리면 진짜 망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부가 솜털이 많고 좀 기초 무겁게 하면서 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하이라이터 너무 세게 하면 지금은 그러려다가 말았는데 약간 뭉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이라이팅 효과를 강하게 주고 싶다 하면 차라리 파데 바르기 전에 스트로크림 같은 걸로 안에 속광을 내준 다음에 파데 올리고 그 위에 다시 가루 하이라이터로 좀 더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빔이 더 보이고 싶으면 내 얼굴에 더 튀는 빔의 색을 가진 그런 하이라이터를 써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투페이스드의 다이아몬드 펄 있거든요. 그 하이라이터가 엄청 티가 나요.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는 제품을 찾아 떠나는 거죠. 찾아 떠날래? 그러면서 탕진잼 짜잔. 자 이렇게 하고 머리를 약간만 해볼까 봐요. 이게 층이 져 있으면은 전 안쪽으로 정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충 정리할 때는 더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겁게 뚝 잘라놓으면 살짝만 해도 저 되게 날아다니는 퍼슬퍼슬 대박 머리잖아요. 근데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다이슨만 사면 돼. 얇은 모발은 층 없이 무겁게 하는 게 더 이뻐요. 그쵸? 제가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짧으니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너무 꺾이면 또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얇은 모발의 애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금방 풀려. 놀래지 말고 그냥 나가면 돼요. 이게 귀걸이가 살짝 살짝 보이게 목을 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른한 저의 메이크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엔딩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